acá. Y de ahí comen. Levanta esto. Ahí comen. Si no utilicen tenedor. Intenten, está diciendo para la vez. Vamos, intenten. 페루 사람들에게도 젓가락은 꽤 이국적인 경험이다. Eso sírvanse también para todos. Es carne de res. Y ese huevo, es que lo mezclen a veces. ¿Lo puedes mezclar? Claro. Sí. ¿Todo? 단골 손님에겐 고추장도 화끈하게 넣는다. 페루에서도 비빔밥은 인기 메뉴다. 그렇다고 음식을 현지인에게 맞추는 법은 없다. 우리가 먹는 한식 그대로의 맛. 역시 단골을 만드는 건 한국 엄마의 손맛. Porque mi casero es. Mi casero. Mi caserito. ¿Está rico? Sí, rico. 이럴 땐 음식하는 보람이 있다. ¿Cuántos años tienes? 우영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하느라 은미 씨는 한동안 식당에 나와보질 못했다. 능숙한 직원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주인 없는 주방은 표가 나기 마련이다. 능숙하게 주방을 진두지휘한다. 손끝 야무지고 일 무서운 줄 모르던 성격이 이 일은 딱 맞춥니다. 그냥 좋아했어요. 제가 코이크 단원 할 때도 제가 식비가 가장 많이 나왔거든요. 왜냐면 그 코이크 단원 여자 쿠스코에서 있었던 사람들 여자 중에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동생들이 저희 집에 와서 많이 먹었어요. 그날 오후 KBS